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수빈이도 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7, 8, 9월 달까지 건강하게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수빈이가 요즘에 생각한 것은 어제 아래 27년 동안 근무했던 선배 한 분이 신설 골프장으로 옮기셨거든요. 그것은 신설 골프장인데 기숙사도 좋고 또 새 건물이고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56세의 나이로 힘을 내서 또 근무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수빈이 역시도 70살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열심히 오랫동안 근무하길 희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컨트리 캐디 경기 부조원들이 어떤 복지가 향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70살까지 쭉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수빈이가 오늘 캐나다 여기 티를 입고 왔는데 제가 1월달 2월달 캐나다를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수빈이는 지금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매년 1월과 2월은 세계 일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써서 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사로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캐나다 이렇게 티를 입은 것은 저 자신을 다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날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제 마음을 다잡고자 오늘 이 티를 입고 여러분들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남은행의 10월 달에 신입 그 중견 연수 서비스 리더십 교육을 할 건데 그때 서비스 교육할 때 제가 어떤 교육을 하지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16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54살까지 근 50년 동안 16살부터 20살 계산하고 한 34년 40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했네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20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성공한 인생이긴 합니다. 그리고 70살까지 제가 쭉 김미경 강사님을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김미경 강사님이 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 김미경 강사님의 절반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미경 강사님은 지금 영어로 작가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강의도 가끔 하시거든요. 그리고 SNS나 이런 데도 또 영어로 외국인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계셔가지고 제가 김미영 강사님의 진짜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만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미영 강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김미영 강사님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빈이가 요즘에 하는 것은 한창 캐디 양성 학교를 유튜브에 설립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10억을 소나기에 쥐는 그날까지 가난을 탈피하는 그날까지 80세까지 쭉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소나기에 10억을 잡고 자기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녀 가정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기부를 해서 그 소녀 가정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졸업해서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힘을 보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생활과 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수빈은 매년 1월달과 2월달은 2020년 1월달에는 미국 여행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배낭여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2월달에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프랑스 여행을 혼자서 배낭여행을 할 거거든요. 어떤 분이 미국에 오면 차 한잔합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가게 되면 또 한잔 그 맛이
만남 되면은 또 한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이 인연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훌쩍 미국으로 이민 갈지 모릅니다. 수빈이가 50년, 54년 대한민국에 살았으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이민 가서 살 생각이거든요.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또 훌쩍 수빈이는 떠날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0년 대한민국 이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나머지는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50년 살다가 죽는 것도 괜찮거든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내 나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86 되시는 인생을 사시는 동안 한국에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외국에 여행도 한번 관광여행도 한번 해보시지 못하시고 그 가까운 일본 여행마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한번 여행시키지 못해드렸거든요. 제주도도 한번 여행시켜드리지 못한 정말 저는 불효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팔남매를 낳고 키운 그 희생을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지를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나 역시도 수빈이 역시도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무조건 세계 일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돈 다 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자식들은 자기의 어떤 자기 속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내 가지고 20개, 30개, 50개, 100개를 다 끌어내 가지고 써야 되는데 내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고생한 만큼, 벌은 만큼 모든 것을 다 쓰고 모든 것을 다 구경하고 전 세계를 구경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넓게, 크게, 높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대한민국 사람은 다 죽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세에 정말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요번에 그 27년 동안 열심히 살아준 그 선배님이 그만두는 걸 보고 처음에는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27년을 이 컨트리를 위해서 뼈를 묻었는데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강하세요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때 제가 돈 번다고 투를 하고 있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 그분이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라,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80세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 일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항상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수빈이 역시도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또 심리학 철학과나 심리학 쪽으로 해가지고 대학원을 갈 예정이거든요. 배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김미연 강사님 유튜브를 들었을 때 76 되시는 어떤 디자이너는 철학과의 박사과정을 76세 등록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다 그래요.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컨트리에 일하시는 80 되시는 그린에서 보수하시는 27년 된 우리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또 75 되시는 곰탕 할머니를 존경하고 또 백숙을 파시는 70 어머니를 존경하고 제 주위에는 너무나 존경할 분이 많거든요. 김미경 강사님 역시도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은행의 동생한테, 지점장인 동생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나와 같이 컨트리에, 대한민국의 컨트리가 400개, 500개 되는데 그 컨트리에 가서 나의 도전하는 삶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또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되니까 예금을 해야 또 세계일 주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또 남도 도울 수 있고 이런 어떤 보람된 자기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예금을 연금을 꼭 넣어야 된다고 컨트리에 직원들을 만나서 같이 떠나자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을 하자고 제가 경남은행 지점장한테 같이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컨트리의 보조원들이 또 돈을 모아서 세계 일주도 하는 것이고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끊겠습니다.